저희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한 게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많은 분들 유학 주시죠, 이렇게. 잘 크라고, 주변에. 유학을 주게 되면, 그러면, 블루베리가 잘 크냐? 잘 큽니다. 왜? 유학은 4, 2, 1. 질소인산 가리가 4, 2, 1, 4, 1, 1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질소형 비료입니다. 이 비료가 잘 크게 되는데, 문제는 희귀와 미량요소에 있습니다. 3월, 6월, 9월입니다. 3월, 6월, 9월에 보통 유박을 주게 되면 3월 달에 주시나요? 혹시 유박 11월 달에 주시는 분? 3월 이때 아니고 이 전년도에 보통 주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없나요? 낙엽 진 후에 주나요? 에? 낙엽 진 후에. 아, 낙엽 진 후에? 왜 낙엽 진 후에 주실까요? 낙엽 진 후에 영양은 수술 아침으로. 네. 양분이 서서히 들어가가지고 3월달에 이게 예양이 되니까 유박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렴하고 주변에 주니까 나도 주는 거죠. 그럼 유박을 주는 게 좋냐 따져봐야 되겠죠. 유박이란 자체가 식물의 껍질 가지고 만드는 건데 부숙되지 않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뭉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양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분해가 돼야지 이제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분해가 일부에 줄 때 보통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냥 숙효성 비료하고 전혀 다름이 없겠죠. 완효성 비료인 이유는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원래 11월 달에 주면 12월 달에 똑같습니다. 왜? 꽁꽁 얼어 있으니까. 분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온도, 습도,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없죠? 온도가 없어요. 온도가 낮아서 분해가 안 이루어집니다. 겨울에 그대로 갑니다. 분해도 안 되고, 썩지도 않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박을 뿌렸어요. 뿌리면 분해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양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3월 달에 일부 분해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분해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온도, 습도, 미생물. 자, 근데 온도는 이제 좀 되려고 그래. 문제 습도가 없어. 건조기죠, 건조기. 5월 초까지. 그래서 뭐냐면, 11월 달에, 주나 3월 달에, 주나 5월 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언제 분해될까요? 6월 달에 비가 오고 온도 높고 미생물 활성화 되는 시기에 흡수가 됩니다. 분해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그때 없어지죠. 아, 뿌려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3월에서 6월까지 네, 쭉 가는 거죠. 그래서 5월이 중순이 지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해해서 뭐냐면 이 시기에 많이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블루베리를 치면 2차 비대에 들어가는 착색기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유박은 질소형 비료라고 했죠. 자, 열매 착색기에 들어가 있는 과일나무에다가 질소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발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착색불량, 물러짐, 그 다음에 열매가 터지는 경우. 어디서 많이 지금 듣던 보던 이야기죠. 내 블루베리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질소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질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소를 과하게 공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소나 이 성장은 언제 필요하냐? 이게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3월달에 우리 가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죠? 이때 필요한 4월 달에 꽃 피고 또 성장 엄청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열매가 1차 비료, 2차 비료 엄청 확 커지죠? 그럼 비료 주자마자 영양이 가는 게 일주일,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뭐냐면 5월 초까지 질소형 비료. 근데 반대로 유박은 그때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막상 필요한 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줄여야 되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게 유박입니다. 전문 비료는 어떻게 되냐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질소형, 즉 성장형 비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블루마스터라는 이런 전문 비료들은 뭐냐면 16,4,8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질소가 좀 높죠. 그죠? 그래서 5월 초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형 비료를 줍니다. 열매가 계속 커가는 거대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산가리 그거 플러스 미량요소 무슨 말이냐 전문비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비료 주는 것과 유박을 줘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한 주당 한 나무당 2,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유박값 보면 한 1,500원 차이 나요. 1,500원 1,500원 2,000원 차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 열매가 물러지고 신맛 나고 착색이 안 되는 저희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한 게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유박의 희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유박은 주시면 안 됩니다.